오늘장 코스피가 2100선을 돌파했다. 코스닥도 740선을 지키며 우리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 과연 우리 증시 더 상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승 동력은 무엇일까? 우리 증시를 점검해보고 투자 전략 또한 세워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앞서 긴급 진단을 통해서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전해드렸고요. 여전히 높은 점수 받으면서 투자 가치 높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번에는 자세한 이야기를 더 퍼블릭 투자자문 김현준 대표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어서 많이 봤다 했더니 최근에 또 네. 케이블 채널 유퀴즈에서 네. 그때 활약을 하신 영상을 제가 마침 또 봤거든요. 그때는 좀 웃기게 나왔는데 오늘은 좀 전문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이후로 많은 섬에도 오고 바쁘셨겠어요? 네, 곳곳에 사실 증권 채널은 그 이후에 처음인 것 같고요. 네. 다른 예능 채널이라든지 기타 채널들에서 좀 텔레비 나오고 뭐 했는데 사실 제 본업은 주식 투자하는 거니까 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허술하게 좀 약간 그런 대표님, 자유로운 네. 대표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전문가의 모습으로 시장을 풀이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저희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선 오늘 코스피 시장만 봤을 때 지금 3% 넘게 오르면서 2100선을 뛰어올랐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동학개미운동에서 승리했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계속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시장이? 네, 결과적으로는 돈을 좀 버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기분 좋은 마음이고 계속해서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축하드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르는 장만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잘 기억해 보시면 그 동학개미운동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코스피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인 것처럼 지금 또 많이 올랐을 때는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퀴즈를 봤을 때 아마 그때 녹화 당시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시장이 힘들었을 때였나 봐요. 대표님이 말씀하시길 뭐 하락하는 시장에서 보고만 있다고 시장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냥 두고 보고 기다리는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 기다렸던 장이 지금은 온 건가요? 외국인도 돌아오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개인에 비해서는 좀 자금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야 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위험 선호 성향이 이제 발현되는 현재 같은 좀 안정화된 시기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주식들도 이제 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오늘은 뭐 기관과 외국인 함께 사들이고 있고 특히나 대형주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살짝살짝 발이 돌아오는 모습인데 이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2100까지 코스피가 돌아왔거든요. 네. 여기서부터는 시장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조심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조심하면서?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은 언택트라고 해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세상이 변할 것이다. 라는 쪽에 주목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역사는 반복된다. 그리고 과거에 베팅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떤 게 변할까보다는 이런 시기라도 변하지 않을 것에 주목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행, 엔터, 레저 같은 주식들은 사실 아직도 좀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년 후, 2년 후를 봤을 때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그럴 때 되면 지금의 얘기하는 언택트보다는 현재까지도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런 주식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혹여 이른바 더블 딥이 온다 하더라도 많이 빠져있는 주식은 다시 빠질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지금 반등한 주식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미 수익이 어느 정도 나셨던 분들은 수익을 실현하시고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셨다가 오르면 오른 대로 조금만 수익을 내고 떨어지면 다시 기분 좋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택트라는 게 코로나19 이후에 하나의 기조로 떠오르면서 우리 시장에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대두되고 네. 있고 관련해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이들 종목에 대해서 대표님은 뭐 10년, 20년 길게 보시는지 네. 네.
아니면 이제 하반기에 또 IT를 노려보라고 하니까 네네. 반도체라든가 이런 전통 강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은 네. 그 IT라든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주식들은 쉽게 말하면 소비재, B2C 제품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쉽게 그 회사의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 플랫폼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갈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상하기도 어렵고 예상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한 주식 살 거라면 공부를 좀 덜 해서 살 수 있는 쉬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맞고요. 한 가지 이제 첨언을 드린다고 하면 방금 이제 말씀드린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것들을 언택트 주식이라고 하는데 그 언택트 주식들은 지금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의 플랫폼을 사용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소비자인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주는 업종에는 사실 손을 좀 떼고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이 주가가 떨어질 때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고 있고 이쯤 왔으면은 욕심 너무 내지 말고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하고 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럼 대표님의 경우에는 매수, 매도하는 개인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네. 아주 어려운 기준은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재무제표라든지 뭐 밸류에이션 이런 지표들이 공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새로운 어떤 특별한 정보나 툴을 가지고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가 어디에 지갑을 여는가. 내가,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써봤는데 그런 것들이 괜찮더라. 라고 한다면 그게 언제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그것들을 방금 말씀드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처럼 모두가 아는 주식이라면 사실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매도할 때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카카오라는 주식을 본다면 카카오가 지금 은행도 하고 있고요. 뭐 페이도 하고 있고요. 뭐 선물하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카카오가 어느 상품을 내고 서비스를 낼 것인지 거기서 매출액과 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를 사실은 계산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투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놓고 그것이 모두가 베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때 그 회사가 버는 이익보다 지금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면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 또는 신고가인 것, 다른 사람이 사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팔고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사실은 주식하시는 분들의 덕목입니다. 네. 앞으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자문사들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과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자금을 운용하잖아요. 네. 일반 개인 투자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하나의 긴 시나리오를 보고 투자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지금 앞으로 남은 새로운 화두는요.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부각될 것이냐 네. 아니면은 계속되는 경제 추경에 따라서 시장이 회복되고 더 활활 타오를까? 이 두 네. 가지일 것 같은데 어느 쪽에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사실 그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제가 잘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래서 네. 둘 중에 뭐가 될지 맞추라고 하면 저는 네. 대답을 못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느냐.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2018년에도 그런 시장이 펼쳐졌듯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들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는 산업재를 위시해서 그런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는 종목 중에서 우리가 중국을 거쳐서 미국을 가야 되는 그런 산업재의 경우에는 사실은 투자를 할 때 잘 될 것보다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 갈등이 있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올지 안 올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혹시 갈등이 격화되었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주식은 좀 피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 양적 완화라든지 추경 예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한다기보다도 그냥 수급적인 돈의 힘입니다. 저희는 사실 그런 것들은 심리적인 영향이라고 보고 배제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답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을 하면서 악재가 올 만한 종목들은 좀 줄여보고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호재가 있을 만한 종목은 그래도 그런 종목들 계속 관심 종목으로 예의주시해보자 의견 주셨거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올 상반기 많이 힘들었고 네. 그리고 정말 슬픔과 희망을 다 느끼셨을 거예요. 하반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에 대한 조언도 더해주시죠. 네. 일단은 네. 지금 수익이 나셨던 분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돈을 잃으신 분들 모두 다 계실 텐데 네. 저는 두 분들 모두에게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동학개미운동 한다고 1,400, 1,500대 삼성전자 많이 사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별로 오르기도 전에 아마 팔고 최근에는 코스닥 주식 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한번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그 회사의 가능성 그리고 그 회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서 투자하신 거니까 그런 기업의 가치는 한두 달 또는 두세 달에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고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번 반복드렸다시피 그것과 관계없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시면 혹시나 모를 더블딥에서도 다시 한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셨어요. 확실히 시장에서의 악재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염두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리스크를 철저히 세워봐야 된다, 리스크 관리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김현중 대표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